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애플사의 폐쇄적 정책과 오픈소스에 관해서 발표하는 권지수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첫 애플 제품으로 아이팟을 사용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아이폰을 구매했고, 다른 기기로는 에어팟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애플사를 선택한 이유는 디자인과 UI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애플의 기업 철학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 2학기부터 맥북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 중심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애플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껴서 이번 동영상의 주제를 애플과 관련해서 정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용했던 리눅스 기반의 노트북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폰을 통해 오픈소스 기반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또한 접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애플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차이를 다루고 싶어서 애플의 독자적 운영체제와 애플에서 오픈소스를 다루는 방식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애플은 첫 컴퓨터부터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를 사용했습니다. 애플은 1976년 애플1을 시작으로 했는데 이 초기 운영체제의 설계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주축을 맡았고 스티브 잡스가 판매를 했습니다. 애플1은 사진과 같이 아주 단순한 형태를 보이는데 회로보드, 프로세서, 메모리, 키 스위치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력 장치는 TV 화면에 문자와 숫자로 나타내는 정도로 입력 장치는 키 스위치가 컴퓨터를 통신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애플의 사용자 중심 철학은 1984년 출시된 매킨토시 컴퓨터와 함께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매킨토시 개발에서 워즈니악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스티브 잡스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맥북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애플의 연동성과 일관성은 사용자 중심 철학을 중시한 스티브 잡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킨토시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컴퓨터를 보다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시에 시장에 출시되어 있었던 컴퓨터는 주로 텍스트 기반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으며, 사용자는 명령 줄 인터페이스 CLI를 통해 컴퓨터와 상호작용했습니다. 그래서 매킨토시의 등장은 혁신적인 변화였으며,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중요한 사례로 여겨집니다. 사용자 경험 철학이 가능했던 이유는 스티브 잡스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3년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s not just what it looks like and feels like. Design is how it works. 외형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품이 사용자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스티브 잡스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애플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스티브 잡스는 사용자 경험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오픈소스보다는 독점적 소프트웨어 개발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에도 애플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잡스는 매킨토시 개발 이후 1985년부터 1996년 동안 애플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넥스트라는 혁신적인 운영체제와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매출이 잘 나오지 않자 넥스트 스텝이라는 운영체제만 가지고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애플 또한 한계에 부딪힌 맥OS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1997년 넥스트사를 인수하면서 스티브 잡스도 다시 애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맥OS에서 넥스트 스텝이 제공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고급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유닉스 기반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운영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요소를 통합하는 다윈 도입을 실행하여 맥 OS 10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후에 iOS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체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맥 OS의 문제점은 네트워킹과 하드웨어 호환성 측면에서 오늘날 운영체제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트워킹을 개선하기 위해서 넥스트 스텝 운영체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결합하여 네트워크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또한 넥스트 스텝은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NFS 및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했으며, 이는 네트워킹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와 통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다윈의 유닉스 기반은 네트워킹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였습니다. 유닉스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윈은 이러한 유닉스 기능, 네트워크 기능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는 애플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호환성 측면에서 넥스트 스텝은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객체 지향 디자인은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통합하는 환경을 단순화시켰습니다. 다윈의 운영체제 지원으로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호환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다양한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지원 확장, 커뮤니티 기반의 문제 해결, 다양한 하드웨어 드라이버의 개발 및 통합,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개선, 그리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운영체제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윈의 기술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로, 다윈은 FreeBSD의 여러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FreeBSD는 네트워킹, 보안, 호환성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오픈소스 유닉스-like 운영체제입니다. 다윈은 이러한 강점을 통합하여 macOS 10의 안정성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다윈의 봉줄 기능은 애플이 개발한 제로 컨피규레이션 네트워킹 기술로 네트워크 상의 장치나 서비스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추가적인 설정 없이도 장치들이 서로를 찾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줘 사용자는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이나 IP 주소 입력 없이 간편하게 네트워크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봉줄 기능은 주로 파일 공유, 프린트 공유, 음악 스트리밍에 쓰이고 로컬 네트워크에서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호환성 철학을 잘 반영한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윈은 아페치 웹 서버와 같은 오픈소스 서버 소프트웨어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macOS는 기본적으로 웹 서버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발자들에게 친숙한 유닉스 환경을 제공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도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macOS 10 플랫폼에서 더 쉽게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윈의 오픈소스 특성 덕분에 애플은 보다 넓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외부 개발자들의 기여를 받아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애플은 더 넓은 범위의 하드웨어와 장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같은 제품들은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애플의 설계 철학을 반영하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애플의 혁신적인 기술과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어떻게 시장에서 성공하게 적용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07년에 아이폰 오리지널의 출시 이후에도 오픈소스의 영향은 점차 커졌습니다. 2001년에 애플이 웹킷이라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웹킷은 웹 브라우징 엔진으로 웹페이지를 렌더링하고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 애플의 목표는 자사만의 브라우저인 사파리를 개발하기 위해 KHTML과 KJS를 기반으로 한 렌더링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웹킷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애플은 웹킷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확장하면서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웹킷의 소스 코드인 LGPL, Less General Public License 및 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개발자들이 웹킷 코드를 자유롭게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원래 소스 코드와 변경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개발자들과 회사들도 웹킷을 사용하여 자체 브라우저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크롬은
초기에 웹킷을 사용했으며 현재는 웹킷의 포크인 블랭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오리지널의 출시 당시 아이폰의 앱스토어 기능이 없었고 따라서 사용자가 추가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애플은 현재에도 그렇지만 상당히 오픈소스에 대해서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가 출시되기 전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권장해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제안했습니다.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제안하여 애플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였습니다. 2008년 앱스토어 출시 이후 현재는 많은 앱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나 도구를 사용하여 iOS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애플은 자사의 플랫폼 형태와 생태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여러 가이드라인과 정책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탄생한 오픈소스 앱은 애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통과한 일부만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됩니다. 앱스토어 출시 이후 애플은 점차적으로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시로 스위프트의 오픈소스 전환이 있습니다. 오픈소스가 아니었던 스위프트는 애플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동안 iOS, macOS, watchOS, tvOS 등 애플의 생태계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위프트가 2015년에 오픈소스로 전환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스위프트 언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능의 제안, 버그 수정, 성능 향상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오픈소스화 이후 스위프트는 iOS, macOS, watchOS, tvOS뿐만 아니라 리눅스와 같은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픈소스로의 전환은 스위프트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는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이 미래 개발자들이 스위프트 언어로 개발할 것까지 고려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위프트의 오픈소스 전환이 애플의 개발자 커뮤니티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애플이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기술 발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했습니다. 초기에는 오픈소스를 아주 배제했던 애플이 점차 오픈소스의 장점을 자신의 기술로 접목시키면서 앱스토어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배포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개발 도구와 API의 제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리눅스와 안드로이드가 대표적입니다. 리눅스는 서버, 데스크탑, 모바일 장치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유명한 오픈소스 운영체제로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노트북 역시 리눅스 기반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개발한 모바일 운영체제로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은 소스코드를 공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 기반의 협력과 기여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코드에 접근,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개성은 투명성을 제공하고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더큰 신뢰감을 줍니다. 그러나 이 투명성은 보안 취약점을 노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코드 리뷰, 보안 감사, 커뮤니티 기반의 보안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오픈소스의 성공은 개발자, 사용자, 그리고 기타 기여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유지 관리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일관성 있는 업데이트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상업적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보장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활발한 커뮤니티의 참여, 정기적인 코드 갱신, 그리고 적절한 자금 및 자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요소들이 결합될 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기술 혁신과 업계 표준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한편 애플은 원래 자체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애플의 경영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애플은 사용자 경험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이는 애플 브랜드 이미지, 가치,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애플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통제된 생태계를 통해 사용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셋째, 통제를 통해 애플의 기술 및 디자인 표준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지만 애플이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애플의 운영체제 접근 방식은 각각 기술 혁신의 중요한 경로로 제시합니다. 오픈소스는 협력, 투명성, 사용자 주도의 개발을 통해 광범위한 적용성과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이에 반해 애플은 통제된 환경에서의 높은 품질과 사용자 경험에 중점을 두며 보안과 일관된 표준을 제공합니다. 이두 접근 방식은 현대 기술의 체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다양한 사용자와 시장에게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두 체계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체계를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